송파구 잠실 제1, 제2 롯데월드가 근접해 자리한 석촌호수는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공급하고 있습니다. 호수 지하에서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수 물의 유출량이 하루 1,000톤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 용역이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실시한 주체는 서울시와 송파구, 롯데건설 등 세 곳. 롯데건설은 대한하천학회에, 송파구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를 맡겼고 연구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송파구 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 롯데건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롯데 측의 내부 판단을 들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의 지형을 보면 성남 방향이 높고 물이 한강 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형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반대로 성남 방향으로 물이 흐르더라. 그것은 지하철 9호선 그 3단계 공사 구간 쪽에 어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석촌호수에서 최소 5,6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보다는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제2 롯데월드 공사가 직접적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각차가 극명한 가운데 연구 용역을 진행한 기업과 학회는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롯데건설 측은 이번 달 서울시가 발표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자체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연구 용역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보다는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는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론들이 서로가 다르게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 건지 여러 이에 당사자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학회 이름을 빌려서 나오는데 누가 틀리고 누가 옳다 그러겠어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전처가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는 시민의 안전과도 결부되는 만큼 명확한 원인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 3건에 달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곧 공개되더라도 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